자,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강한 예상입니다.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 오늘 저희 돌직구 쇼에서 첫 번째 소식으로 깊게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석기 가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오늘 동아일보 일면은 조금 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보도를 일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실 텐데, 일단 박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까지 그간의 과정들, 4년이 넘는 시간, 가장 긴 시간을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된다 라고 강한 예상 전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이재명 기자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대통령 전담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재명 기자가 청와대를 출입했잖아요. 오늘 네.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새해가 가기 전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가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이죠.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법무부에 사면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이후에 최근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랑 협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네. 결국은 조만간 있을 사면 대상자 발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군요. 동아일보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대상 포함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는 거예요. 법무부는 부정적 의견 냈지만 청와대가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특사를 포함시켰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한다라는 방침이다라는 거고,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기존 지병에 정신과 치료,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아예 씹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미숫가루와 죽 같은 씹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음식 섭취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극심한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현재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한 집중 토론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철희 정무수석, 송영길 민주당 대표, 당 지도부 만나 사면 문제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봤잖아요. 그렇죠. 담당 대통령 담당 기자였으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려졌어요. 기존 지병, 뭐 어깨 부상 이런 거 디스크 말고도 정신과 치료와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아예 못 씹는다라는 상태였는데, 그때 청와대 출입했을 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이재명 기자가 직접 보고 겪었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 겁니까?
그때도 굉장히 약간 피곤함이 좀 있었죠, 항상. 피로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질환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같은 건 이제 오래된 질병이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건데 거기에 추가돼서 과거에 2006년도였죠. 지방선거 때 이제 그 테러를 당했었죠. 커터칼로 테러를 당했었는데 그때 이후 이 턱관절에 근육이 굉장히 손상이 있어서 지금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정신 건강상 굉장히 불안 증세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측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단순히 이제 몸의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 뭐 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한 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법한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그때 강한 정신 상태, 강한 멘탈이었다 이런 평들이 그때 당시에 보도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 이재명 기자가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에 이재명 기자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고 사면을 결심하는데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커터칼 테러 때 얘기했지만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테러를 당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그 측근들이 왔을 때 병문안 왔을 때 했던 멘트가 결국은 뭐 대전 음료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에 이제 지방선 광역단체가 선거 상황을 이제 체크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그게 아마도 이제 4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수감 생활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조만간 나올 책에서 저도 책을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알려진 거에 따르면 어떤 측근들의 배신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글쎄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를 개명을 했죠. 최서원 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곳으로 엮여서 사실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혐의를 받았죠. 그러니까 최서원 씨에게 준 뇌물이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로 적용이 됐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한테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제 그렇게 혐의를 이제 넣었던 거죠. 다시 얘기해서 청탁이라는 게 어쨌든 청하여 부탁하는 게 청탁인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청탁이 있었다. 그게 묵시적 청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그룹 승계 과정을 그러니까 그룹 승계 과정을 위해서 결국은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줬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준 뇌물이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검찰의 혐의였기 때문에 그게 실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답답함이나 억울함들이 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익준 변호사님, 워낙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혐의가 뭐였을지 좀 가물가물하다라는 분도 많았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게 꼭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같은 것들이 다 뇌물죄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뇌물죄가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권한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의 전반을 다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뇌물죄 그냥 돈만 받는다고 해서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높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정도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느냐 싶었는데 그 5년 전 상황은 지금하고 또 틀려가지고 워낙 그 국민들이 그 특히 이제 최순실 씨 관련해가지고 받은 상처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그렇군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는 직접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옆에서 보고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아예 음식물을 못 씹는 건강 상태보다 그 강했던 멘탈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라고 이재명 기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그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재명 기자의 추측도 있었는데요. 아직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청와대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뉴스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전망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